저도 기다려 우리 채팅 못 끝나고 봐. 관광지로 만 생각했던 제주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알아서 정말 슬펐습니다. 돌아가신 유가족들 모두에게 심심치 않은 사과를 드리고요. 이런 아픈 기억 다시는 잊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에 정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많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잊지 않아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2층 중성